윤석열 대통령이 사막의 다보스 포럼이라 불리는 미래투자 이니셔티브 포럼에 참석했습니다. 이 행사를 끝으로 사우디 일정을 마친 윤 대통령은 카타르를 국빈 방문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보도국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조한대 기자 전해주시죠. 네, 지난 21일부터 나흘째를 맞은 이번 사우디 국빈 방문의 마지막 일정은 사막의 다보스 포럼이라 불리는 미래투자 이니셔티브 포럼 참석이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 포럼에서 경제 투자 파트너로서 한국의 매력을 설명하고 한국과 중동 간 협력 관계를 주제로 사회자와 대담했습니다. 이 행사를 끝으로 윤 대통령은 사우디 순방 일정을 마무리 짓고 국빈으로 초청받은 카타르 도하로 향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카타르 도착 이후 도하 국제원예박람회를 찾아 한국관을 포함한 전시구역을 참관할 계획입니다. 윤 대통령은 내일 카타르 군주와 정상회담을 하고 오찬을 함께한 후 늦은 오후가 돼서야 귀국길에 오를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윤 대통령의 사우디 일정은 경제외교, 세일즈외교에 집중됐는데요. 윤 대통령은 앞서 디리야 유적지를 찾아 사우디 정부와 디리야 개발 프로젝트를 논하며 공식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이어 다음 날 무함마드 빈살만 왕세자와의 회담을 갖고 건설, 에너지를 넘어 양국 협력 분야를 확대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또한 한 사우디 투자 포럼과 미래기술 파트너십 포럼, 건설협력 50주년 기념식 등 다양한 행사에 참석하며 순방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앞서 1980년 이후 43년 만에 44개 항으로 구성된 한 사우디 공동성명도 채택했는데요. 대통령실은 국제 현안에 공통된 입장을 포함해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를 담은 가장 포괄적인 공동성명이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